아,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문을 했는데, 아씨, 잘못된 생각이 있어. 첫날, 와, 이걸 계속 해야 되나? 이게 유튜브 보는 거랑은 다르구나. 전 대놓고 아주 못하겠다. 네. 좀 하다가 이제 그만 두겠다고 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했어요. 한 두 달 동안. 유튜브 보고 7,800, 800, 900 버는 분들 되게 많아. 그런데 저는 다 그렇게 버는 줄 알았거든요. 곧 그만 두시겠는데요?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일산 오캠프에 HR 소속으로 있는, 지금 택배 이제 쿠팡한 지는 2, 3, 4, 5, 6, 7, 8, 네, 이제 만 7개월 된 홍기홍이라고 합니다. 어쩌다 오시게 되셨나요? 제가 원래 다른 데서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, 제 나이가 올해 이제 40이 됐는데, 이제 수익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있다가, 친한 친구가 이제 그 물 택배를 하거든요. 근데 물 택배요? 네, 아, 생수 배송? 네, 생수 배송만 하는데, 그 친구는 아침에 빡세게 일을 하고 되게 워라밸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, 그때는 제 귀에 안 들어왔었는데, 그게 어떻게 워라밸이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? 네, 아니 연골이 다 나갈 텐데 당장은 워라밸인데 나이 들면 워라밸을 느낄 수 있나,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택배를 좀 보게 됐는데, 이제 HR 유튜브를 조금씩 두 달 동안 다 봤어요. 다 보셨다고요? 네, 다 봤어요. 그 처음 할 때부터 그 맨 위 최근 그거 해가지고 이제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본 거예요. 아,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문을 했는데, 아씨, 잘못된 생각이 있어. 유튜브 보고 아 쉽겠다, 나도 해야지 했는데, 네. 아, 그거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막상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저 첫날 나갔을 때, 그니까 다 하고 나서 이제 첫날 나갔을 때, 11시 반까지 했어요, 밤에. 네, 그때는 이제 적지 않은 것도 모르고, 이제 길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, 또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 밤 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골목이라서, 첫날, 와, 이걸 계속 해야 되나? 이게 유튜브 보는 거랑은 다르구나. 또 운전을 이렇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. 근데 저도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이, 택배를 할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그 HR 유튜브를 봤는데, 이제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, 뭐 다른 분들 뭐 HR 뭐 유튜브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막 서로 막 도와주고 하는 거 있죠.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, 저는. 그리고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뭐 수익하고 상관없이 뭐랄까 이게 억지 웃음이 아니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만족해 하면서 일을 다 하시잖아요. 그런 게 너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시작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그 영상에서 나오던 뭐 서로 도와주고 막 웃고 하는 게 다 거짓이었나요? 아니요, 그거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보통 멘탈이 터지거든요. 그래서 아, 나 이거 못하겠다, 이거 그만두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. 저는 진짜 저희 정의현 팀장님도 그렇고 저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미안한 게, 전 대놓고 아주 못하겠다. 좀 하다가 이제 그만 두겠다고 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했어요, 한 두 달 동안. 아, 나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. 네, 근데 단 한 명도 야 그래 그만둬라고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. 다 뭐라고 하던가요? 원래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, 네 여기서 이런 거 못 견뎌내면 다른 거 하기도 힘드니까 한번 해봐라, 내가 도와줄게. 뭐 저희 그 팀원분 중에 그 형님 한 분은 본인 쉬는 날인데 저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그 선탑하셔가지고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, 가는 법을.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.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6개월 버티면 된다는데 지금 6개월 이상은 됐으니까. 몇 개 정도 하시는데요? 200, 230에서 300 사이.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뭐 제가 크게 막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 정도로 해서 좀 롱런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. 다 개인 차이긴 한데 저는 되게 만족해 하면서 하고 있어요, 지금 숫자로. 아까는 밥 먹듯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, 네.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나요? 가끔 이제 제가 물건이 가끔 늦게 나오거나 뭐 그럴 때는 아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지금은 정말 저는 팀원분들한테 고마워하는 게,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래 잘 생각했다 뭐 다른 일을 해봐도 괜찮지 이러면서 했으면은 그만뒀을 텐데, 와 정말 거짓말같이 한 명도 그 뭐 군대 같은 데 보면 이제 천리행군 하잖아요. 야 좀만 더 가면 돼 막 이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해주셨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 수익이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받는 것처럼 되게 좋아해 주시고 하더라고요.
그러면은 일산 오캠프에 모든 분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갑시다. 제가 처음에는 적응도 못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 형들이 제가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러 좀 쉬러 갈 때 일부러 뭐 저 일부러 찾아가지고 아 걔 어딨어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릴 수 있게도 해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직업을 다른 직업을 한 십몇 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도 어떻게 보면 가족을 가족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침에 그 팀원들 볼 생각하면 빨리 오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고마워해서 제가 앞으로 더 이제 팀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그때 초반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또 다른 또 신입 플렉스 오시면은 더 저도 같이 그 어려웠던 것도 도와주고 좀 더 갚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. 일하시면서 안 좋은 점, 단점, 이건 진짜 힘들다, 안 좋다 하시는 것들 있을까요? 제가 비 올 때는 장난 아니더라고요.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? 이제 차가 늦게 와도 내가 할 수 있을까? 비가 와도 내가 할 수 있을까? 네, 근데 이제 눈이 오면 또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? 근데 하지만 하게 되더라고요. 사람이 참 적응 동물이라는 게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? 네. 그만둬야지 하다가도 네. 다시 하게 되고 네. 이거 느낌이 곧 그만두시겠는데요? 아니 지금은 이제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이사를 갔는데 대출을 많이 땡겨가지고 아... 이제는 어쩔 수 없어. 빼도박도 못한다. 네, 이제는 네. 그리고 이제 팀원들 같이 일하고 또 이제 저희 HR이 또 직원 그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회사보다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아서 뭐 이제는 그렇게 밥 먹듯이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조금 덜하게 되지 않나. 아, 밥 먹듯이 아니고 약간 뭐 네, 후식 간식, 먹듯이 네. 간식 먹듯이. 네. 우리 카드를 이용하세요. 여기만 봐도 라우트가 쉬운 라우트는 아닐 것 같은데요? 물건은 되게 빨리 빠져요.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저 백업할 때 되게 편하게 일을 좀 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러니까. 얘가 이 친구가 좀 병원 좀 싸면 좋겠다. 오게 되는데. 왔어? 아. 누나랑 같이 하시나요? 네, 제가 처음에 적응을 너무 못해가지고 누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나가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용돈도 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그런 것도 좀 고맙기도 했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회사도 못 가게 되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구하는 게 아기가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. 누나 내가 이렇게 좀 와서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누나한테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면서 화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제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주니까 나도 답답하고 누나도 막 실수하고 그러니까 막 화도 엄청 내고 그래가지고 나 아직도 그때 막 화 한 서너 번 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는 못 했었는데 밥 먹듯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 시절에 그 누나가 좀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못 하지 않았을까. 그럼 고맙다는 말을 아직도 한 번도 못 했다고요? 네, 저 한 번도 못 했어요. 그렇다면 또 영상 편지 가시죠. 아, 또 합니까? 내가 성격이 좀 그렇게 모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표현을 잘 못해서 누나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좀 내가 많이 일도 적응한 것 같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할 수 없어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미안하고 앞으로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줄 테니까 좀 더 일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일주일에 일은 몇 번 정도 하고 계신가요? 원래 제가 6일이었는데 팀장님이 주 5회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다른 그 저희 같은 소속인데 다른 캠프에서 이쪽 캠프가 통합되면서 오신 분들은 주 5회를 이미 하고 있고 또 1회전만 어떤 날은 1회전만 해서 2회전 백업 하시는 분을 따로 뽑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네. 처음에는 5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주니까 싫었는데 제가 뭐 올해 일을 하기로 생각도 했고 일을 오래 하기에도 좋고 또 생각해봤던 게 또 다른 거를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 5회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주 5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. 쉬는 날 뭐 하시나요? 요즘에는 그 어렸을 때 못했던 레고를 좀 만들고 있고
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진 않지만 이렇게 매일 나와서 일을 하면 회사원들 이상의 금액이 계속 들어오잖아요, 통장으로. 그래서 그거 믿고 그때는 못했던 걸 한번 해보려고 주 5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회사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네. 대략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저 맨 처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이거 택배한다고 그럴 때 유튜브 보고 7,800, 800, 900 버는 분들 되게 많아 그랬는데 저는 다 그렇게 버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거 아니고 저는 600 후반, 중반 정도 벌었고 주 5회 되니까 이제 600 초반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거기서 뭐 세금도 10% 빼고 뭐 이것저것 빼는데 저는 차가 할부가 아니라서 일시불로 산 거라서 그 돈은 안 들고 또 연료비도 다른 차보다 제가 한 달에 전기차 충전이 한 집에서 할 때는 한 15만 원 정도 되고 큰 부담은 없고 또 점심도 간단하게 먹는 편이라서 요새는 얼마 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야 뻥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택배 경험 없는 분들 중에 야 어떻게 그렇게 버냐라고 하는 분들은 와서 자기가 어떻게 적응을 할지 그 고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돈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가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돈은 그냥 자기 한 만큼 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하는 것보다 하는 거에 비해서는 돈 되게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돈 들어올 때 보면 오씨 내가 이만큼은 안 했는데 한 10만 원 잘못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게 또 뭐 저희 회사 자랑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 백업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주 5회 못 한다고 생각도 못 한다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와 나는 그래도 좀 HR의 고마운 부분이 제가 일한 거에 비해 더 받는 그런 느낌을 매달 주는 거하고 사람들 많이 있어서 그런 거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요즘에 저희 팀에 어린 친구들 많이 들어오는데 좀 걔네들 저도 그 나이 때 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그리고 저는 내일하고 이번 주는 수요일 금요일 쉬는데요. 수요일 금요일은 지인분이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셔가지고 2회째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러 내일 갑니다. 뭐 세계대회면 뭐 월드컵 같은 건가요? 월드컵은 아니고 19세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가지고 경기를 하는 건데요. 아까 보니까 지금 무릎에도 뭐 하고 계시죠? 네, 무릎 보호대 하고 있습니다. 발목도 하고 있고. 발목 보호대까지? 네, 네. 되게 무릎이랑 다 작살이 나신 거 아니에요? 무릎은 싱싱한데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거 다 하고 하면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뭐 약간 비 올 때 좀 미끄러지고 해도 뭐 크게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다른 기사님들이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는 꼭 자기를 위해서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뭔가 뭐 어디 아픈 데가 없더라도 하고 일을 하면은 좀 예방이 되는 게 되니까. 그러니까 이게 몸이 갑자기 다치는 게 아니고 몸이 부족한 데가 있다 보면 다치는 것. 갑자기 막 택배에서 다치는 게 아니고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다가 이제 그 몸이 견디지 못할 때 다치는 거라고 제가 그때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어가지고. 근데 제가 진짜 택배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래 일하려면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는 이거 무릎 보호대랑 다 안 하고서 했었는데 무릎도 너무 아파가지고 또 그 밥 먹듯이 되는 핑계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아프지도 않고 좋아가지고 이거는 꼭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나중에 돈 잘 다들 많이 버셔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몸 안 좋아가지고 다 그 병원비에다 쓰면 솔직히 열심히 일하는 거 다 말짱 도루묵이니까 지금 좀 다 해가지고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일 안 하시고 나서도 좀 건강하게 좀 돌아다니시면 좋지 않을까.